2.1.2.1 디버그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략히 봤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Struct Unprintable i3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걸 출력을 하고 싶다. 이런 데이터 타입을 출력하고 싶다면 출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은 출력이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줄이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두 번째 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녀석부터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냐니까 Struc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겁니다. Struct는 이거는 User Defined,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 타입.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니까 러스트가 정의한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러스트 디파인드 데이터 타입.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볼 텐데 i32 뭐 정수 중에서 32비트 정수를 i32라고 그래요. 그리고 32비트 양의 정수는 U32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러스트가 정의한,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에 정의된 데이터 타입인데, 그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자기가 나는 이런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쓰고 싶다 하면은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Struct라고 하는 겁니다. Struct는 먼저 데이터 타입의 이름, 그리고 그런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 타입인 i32, 그러니까 정수, 32비트 정수 하나를 이렇게 엘리먼트로 갖는 투플. 이걸 투플이라고 그래요. 가로 이걸 투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을 투플 스트럭트라고 얘기해요. 투플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투플은 가로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 타입을 러스트가 프린트로 해서 출력을 하고 싶다. 러스트가 출력하는데, 러스트는 자기가 정의한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화면에 출력할지를 알고 있죠. 왜냐니까 러스트 지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용자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타입을 도대체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알겠으면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요 데이터 타입이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러스트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는 방식이 뭐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 했던 FMT 퍼밋입니다. 다음에 디버그라고 하는 요 트레이트예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해야 됩니다. 트레이트는 무엇이냐니까 트레이트는 종족인데 트레이트 is a function signature. A group of 이렇게 했네. A group of function signature. function signature들의 그룹이에요. 1년에. 그죠? 1년에. 펑션 시그너츠라는 건또 뭐예요? 펑션 시그너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펑션의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데이터 타입, 인풋 데이터 타입과 아웃풋 데이터 타입이 맞게끔 바디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돼요. 바디를 작성하는데 바디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바디는 없으니까 각각의 데이터 타입 i32나 u32나 다 각각이 요 디버그라고 하는데 정의되어진 어떤 프린트 관련되어 있는 트레이트의 어떤 펑션들의 바디를 만들어 나가 작성해야 되죠. 그걸 임플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플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펑션 시그너처에 따라서 그 바디를 구성하는 거예요. 바디는 이렇게 컬리 브라켓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펑션 바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요 뭐라고 스트럭트 디버그 프린터블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스트럭트 데이터 타입을 마찬가지 디버그 트레이트에 바디를 임플멘테이션 만들어줘야 되는 작성해야 되는데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요 코드입니다. 요 명령어예요. 딜라이브해서 가로 열고 디버그하고 이거 사각 스퀘어 이거 뭐라고 그러나요? 브라켓이라고 그러나요? 스퀘어 브라켓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샤프트 있고 이런 걸 어소시에이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이런 예제가 있는데 예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딜라이브 디버그해서 바로 자기가 정의한 데이터 타입 바로 위에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새로운 것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여기는 i32라고 하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투플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만든 데이터 타입인 스트럭트를 원소로 하는 엘리먼트로 하는 투플, 그 투플을 갖는 스트럭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딥이라고. 내가 지금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스트럭트라고 하는 걸 또 만들었고 딥도 만들었습니다. 자, i32는 32비트 정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은 12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출력이 돼요. 왜냐니까 얘의 기능은 얘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포함될, 이렇게 출력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도 출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인덱스도 0, 1번, 그리고 2번. 아니죠. 얘는 2번이 아닙니다. 얘는 키드 인덱스죠. 인덱스 키가 0, 1, 2, 3이 아니라 우리가 지정한 이렇게 단어 액트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액터 들어가고, 그리고 크리스티아는 여기 들어오고, 슬레이트는 여기 들어오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트럭트, 내가 만든 데이터 타입입니다. i32에 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죠. 얘를 출력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딥, 스트럭트 7을 엘리먼트로 하는 딥이라고 하는 스트럭트, 그죠?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한 결과가 이 결과입니다. 카고런 돌리시면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났죠. 다 똑같이 났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now struct 3 deep struct 7 이런 식으로 다 출력이 됩니다. 그죠? 출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건데, 그 중에서 디버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예요. 그래서 밑에 예를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예쁘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샵을 넣었습니다. 샵을 넣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차이를 보시면, 다시 카골란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퍼슨에서 피터 네임 피터 에이지 27 이렇게 나왔죠. 샵을 빼고 출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출력 방식 약간 다르죠. 그 차이점이 샵입니다.